이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려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.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운 오라고 말하리라. 첫 번째, 항상 이 3절로 3연이죠. 3연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문구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. 그리고 1연에서는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이슬은 아침에 주로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생애 시작, 해가 뜰 때. 하지만 이슬은 오래가지 못하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,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성경에도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. 그리고 이 연에서는 노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. 노을은 해가 질 무렵, 어제도 보니까 서쪽 하늘에 노을이 이쁘게 물들던데, 인생의 뭐 마지막 황혼, 저녁, 이제 곧 밤,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3년에는 소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우리의 한평생이 봄소풍, 가을소풍 가는 그런 나들이 같은, 그리고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을 마무리하자는, 저는 요즘 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것보다 잘 마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주 묵상합니다. 요즘 장례미사가 계속 줄을 잇죠. 어떤 분은 평생 남부럽지 않게 뭐 누릴 거 다 누리며 살다가 초라하게 장례미사를 치르는 분도 있습니다. 아니, 장례미사를 치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신자이면서.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,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장례미사 때는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장례미사를 치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. 어쩌면 그때 성경구절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된다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곤 합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뿌듯하게, 그래 다 이뤘다,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닌가, 잘 산 것이 아닌가. 저는 장례미사 할 때 이 천상명 시인의 이 귀천, 이것을 노래로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마침 오늘 이 귀천이라는 시의, 천상명 시의 곡을, 같은 신시네요, 신상옥 형제님이 곡을 입혔는데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께, 그리고 돌아가신 베다 형제님께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. 이슬도 물어
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.